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기 매물로 나와 있는 시골 빈집, 예, 터가 상당히 넓은 집이 있어가지고 예,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위치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시골집이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시골집인데 이 집이 대지가 엄청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누군가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총 대지가 288평입니다. 엄청 넓죠? 이 밭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집은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옛날 집인데, 예, 지금 저 위에 양철 씌워가지고, 비가 안 새게 그렇게 해놨고, 지금 집 담장이 돌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담집입니다. 야, 상당히 오래된 집이죠. 전부 이렇게 돌담으로 집안을 삥 둘러쳐져 있고, 야,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288평이면 집두채 지어도 충분하죠. 앞에는 감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저 멀리 가까이서 보시면은, 저 멀리 보면은 당항포 바닷가가 조금 보입니다. 예, 바다가 약간 보이죠. 집은 옛날 토담집인데 지금 보니까 많이 좀 무너지고 손상이 돼서 색깔에 이런 거 보면은 좀 썩어 있는 부분도 많고 보시면은 예, 많이 썩어 있죠. 이 집은 리모델링은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다 이제 철거를 해야죠. 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철거 비용은 이 흙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듭니다. 예, 왜냐하면 흙하고 돌은 우리가 뭐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예, 폐기물로 버릴 돈 주고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양철이거나 뭐 고철로 팔면 되니까 뭐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철거비 해봐야 뭐한300 정도 하면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탈곡기 아시죠? 수동 탈곡기. 옛날에 우리는 대롱대롱이라고 했는데, 어릴 때. 예, 벼 타작할 때 여기 발로 밟아가지고 윙윙 돌리면서 예, 탈곡하는 탈곡기입니다. 야, 그래도 이게 비안 맞히고, 지금, 예, 이 대청마루 쪽에다가 이거를 갖다 놔가지고 아직 상태가 좀 괜찮네요. 지금 방안 내부도 보면은 예, 지붕이 흙이 막 떨어져 있고, 벽도 지금 이렇게 흙담이 무너져 나갔네요, 다. 아, 문짝은 아직 깨끗한데. 창호지는 뭐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다 벗겨졌습니다. 아, 여기가 안방 있는 위치인데, 이게 뭐 큰, 아, 교회? 교회 탁자? 의자 같은 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보고 들어갈 순 없는데. 아, 여기 방도 지금, 손상이 많이 됐고, 뒤쪽에 지금 보면은 흙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부엌인데, 부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부엌에 뭐 아무것도 없네. 텅텅 비어 있네요. 야, 옛날에 이거 아궁이 불 때면은 집이 이렇게 거름이 묻어가지고 새카맣게 됩니다. 야, 완전히. 까맣게 페인트 칠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가마솥도 안 보이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집 건평이 한 20평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건 뭐 도저히 리모델링 불가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집인데 참 이걸 보존을 잘 했으면은 뭐 리모델링 해서 쓸수 있겠지만은 이미 이런 나무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처마 색깔에. 그집 안에 있는 이런 기둥들은 아직 말짱해요. 나무들이. 대청마루도 그렇고. 근데 색깔에가 썩었기 때문에 저게 비가 새면은 금방 썩어버리거든요. 아, 좀 아깝네요. 보존이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예, 지금 뭐 방치된 지가 한참 된것 같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보면은 지금 마당이 엄청 넓죠. 288평이니까. 저기 당항포 바다가 이렇게
조금 보이고, 마을 한가운데지만은 이제 약간 높은 지대라 가지고 예, 전망은 괜찮네요. 앞에 가리는 것도 없고. 어이구, 텃밭이, 이거 텃밭이 아니죠. 이게 밭인데. 이, 지금 농사 짓는 면적만 해도 한 2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집 매도 가격은 대지가 지금 288평이죠. 그래서 총 2억 8,800만 원입니다. 예, 딱 그 평당 100만 원,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인데, 이 인근에 또 시골집이 매물로 나온 게 두 채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130평에 1억, 그러니까 평당 77만 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른 한 집은 590평인데, 아이고, 엄청 넓죠. 뭐 집 한 몇 채 지어도 될 정도 면적인데, 예, 590평짜리가 예, 지금 매물로 나온 게 3억입니다. 그럼 평당 51만 원이죠. 그런데 이 집은 2억 8천 나왔으니까 단가로 이렇게 보면은 예, 평당 100만 원인데, 아까 590평짜리는 예, 평당 51만 원이죠. 예, 거의 두 배 가격인데, 이렇게 한 마을에서 이렇게 시골집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예, 큽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가면은 야산 쪽에 이제 산을 깎아 가지고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격도 지금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원주택 그 부지보다 지금 이 집 땅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야, 과연 이 집을 사 가지고 이 시골 낡은 집을 다 허물고 새로 또 지어야 되는데,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요 뒤에 있는 전원주택지 가면은 바다 전망도 더 잘 보이고, 예, 그냥 바로 신축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는 뭐 전기, 수도, 하수도 이런 거 기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일에 제가 이쪽에 집을 전원주택을 짓는다면은 예, 전원주택 단지로 가는 게 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집 그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아까 51만원짜리 이렇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인장 만나가지고 이야기 잘 해보시면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